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지금 한참 혼자 광산 갔다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템창이 꽉 차서 올라왔어요. 지금 뭐 많이 캔 것처럼 보이죠? 네, 뭐 돌도 700개 가지고 있고, 이거 플레어건도 주워가지고 이거 쏘면은 이렇게 밝아져요. 이런 것도 주워왔고, 요거 라이프 크리스탈을 주웠거든요. 캤거든요. 이게 설명을 보면, 이거 최대 체력이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오르네. 네, 맞네요. 저게 무슨 하트 모양 광석 같은 게 있길래 캤더니 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 체력도 늘렸고, 또 주순 게 이거 부메랑, 그 인챈트 부메랑인데 딜이네. 아, 딜 맞네. 무기예요, 무기. 이렇게 뭔가 제그 컨셉에는 맞지 않네요. 저는 약간 칼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얘네 NPC 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NPC 한번 구경해 보려고 이렇게 왔어요. 얘는 마이닝 헬멧. 아, 포션이랑 플레어를 파는구나. 상인이네요, 상인. 얘는 잡하고, 얘는 딱 봐도 광부죠? 제가 아파트를 지어놨더니 입주를 했네요. 아, 맞네. 얘는 폭탄 파네요, 폭탄.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식구가 두 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창고를 계속 주워오고 있고, 창고용 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옆에다가 쭉 늘려서 또집 확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주워온 템들로 만들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꺼낼 거다 꺼내고, 토파즈? 텅스텐이 지금 제일 좋은 거였죠? 텅스텐 도끼 하나 만들까요? 이제 요거 구리도끼 테러블이네. 아, 아니, 여기서 테러블이 떠버리네. 다시 뽑기. 아, 일반이다. 이거 깁시다. 그리고 이걸 다 주괴로 바꿔주고. 금이다. 더 세네? 골드가? 이 주괴를 한번 싹 만들어 볼게요. 또 어딨지? 아, 여기 있다. 뭐야, 못 부셨어. 그리고 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과연? 아, 마이너스 23 데미지. 더 후지네? 뭐야, 하나 더못 만드는데? 아, 에이, 망했다. 얘도 넣고 장비들 넣어줍시다. 이 쓸모없는 장비들 다 넣어주고, 이거 별똥별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이거? 진짜 별똥별이네. 뭔지 몰라도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다 주워 놓을게요. 분명히 어딘가엔 쓰겠죠? 밤인데 왜 몬스터 안 오지? 지금 창고방을 한번 구상을 해봅시다. 여기가 NPC 아파트고, 제가 여기 있는데 지금 창고를 옮길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거 다 치워가지고 복도로 쓰고, 여기를 이만큼 해서 창고방을 만들까?
그러니까 벽돌도 좀 가공할 수 있으면 해봅시다. 벽돌이 있다. 이거 이쁜 같은데 이 벽돌? 이 벽돌 많이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죠. 여기다. 몇 층으로 만들까요? 여기다가 플랫폼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만 할까요? 이렇게. 제가 얼마나 발전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여기 중간중간에 플랫폼 해주고 제가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니까 우선은 그냥 크게 합시다. 그리고 오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저의 창고방을 만들고 이 방을 부술까? 여기 주민도 없는데? 네, 이거는 부수고 NPC도 돌아다니네요. 예, 얘들 돌아다니고 하니까 좀 사람 사는 것 같죠? 망치가 있고 죽기 좋은 날이라고? 뭐야, 얘. 그쪽을 열어줄까? 그리고 지금 뭐 돌로 마나 크리스탈. 아, 이거 별똥별 세 개면 이거 만들 수 있구나. 최대 마나 20 증가네요. 하나 늘었다. 마나 쓰는 캐릭터면은 저거를 좀 해야겠네요. 좋아요. 그리고 광물들 더 없나? 뭔가 문 이쪽에 다른 문 달고 싶은데 나무 문 써야 되나요? 그러면 우선 그냥 평범한 문 씁시다. 뭐야? 홀리 더 널스 간호사가 입주한다는 것 같은데? 어딨지? 아직 안 왔죠, 지금? 여기 왔다. 홀리. 얘방 어디야? 아, 얘 방이 없네, 지금 지정이. 아, 여기 있다. 자기들 살고 싶은 방 알아서 들어가는구나.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올래? 아무튼 저는 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낮은가? 아니 너무 좁은가요? 옆으로? 이게 좀 길게 쭉 할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할까 이렇게? 욕심인가? 괜히 너무 넓게 하나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점프가 되는구나. 그러면 우선 그냥 한번 제 생각대로 해볼게요. 제 생각대로 한번 쭉 해보고 아님 말죠 뭐. 이거 뭐 못생기게 짓는다고 뭐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계획대로 제 창고방을 완성했습니다. 템도 대충 정리해놨는데, 여기 나가는 장비류, 여기는 빈 공간, 그리고 여기는 그 소모템들, 그리고 여기는 뭐 건축용 재료들이나 뭐 가구들, 여긴 비어있고, 여기는 잡템, 그리고 여기에 보석이나 광물류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끝났어요. 수집품들은 여기 위에다가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벽들 보면은 삐져나왔던 부분들을 지금 싹다 정리했거든요. 정리하니까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낫죠? 아무튼 이렇게 정리했고, 지금 또 누구 들어온다는데? 얘네? 얘? 얘 뭐지? 릴리? 릴레이? 뭐 하는 애인가 한번 봅시다. 레드 케이프. 뭐잘 몰라도 아무튼 새로운 입주민이 생겼네요. 얘네가 돌아다니긴 하는데 너무 공간이 좁은가? 뭐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효율적인 집으로 사용하도록 할 거고, 이 제작 도구들은 여기 위에다가 계속 나오는 대로 쭉 놓을 거예요. 일단 이거 4개부터 여기다 갖다 놔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 위에다가 쭉 놓을 거다 그겁니다. 다시 정리해주고, 여기가 건축 자재였죠? 그리고 광물류는 여기 해서, 뭐 이걸 막 엄밀하게 막 정리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만 정리하고 살도록 할 거예요.